여러분 집에 도착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내슈와 새상 분양받으러 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사녀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고 있냐면요, 그 아내가 웬일로 키우고 싶은 구피가 있다고 해가지고 PC팜에 가고 있습니다. PC팜 영상 보다가 그 내슈아 그걸 좀 보고서 꽂혀가지고 그거 분양을 받으러 지금 가고 있는데 이쁜 애들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아, 네, 저는 지금 구피를 사러 가고 있는데 그 제가 키우고 싶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희 생활비 통장이 아니라 이제 남편 용돈으로 구매를 하러 간다는 점, 이거를 조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자기가 키우고 싶다면서 내 용돈으로. 그만 왕 늘리지 마. 아니, 늘리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출발. 자, 여러분, 아내랑 물고기 고르러 왔는데 과연 무슨 물고기를 고르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피야? 이거 다 구피지. 구피가 엄청 큰 거 같네. 그지? 엄청 크지? 루티누 모스코블레. 와, 붕어라고 해도 믿기는데? 종어 같아, 얘는 다 구피. 오빠, 응? 오빠 용돈으로 하는 거 맞지? 어? 내 용돈이라고? 오빠 용돈으로 하는 거 맞지? 일단 골라봐, 일단 골라봐. 그러니까 오빠 용돈 하는 거 맞는지 난 물어보는 거야. 아, 내 용돈? 일단 골라보자. 일단 골라. 이거 다 커요, 근데. 와. 진짜 크지? 내셔? 응. 그때 사장님이 새상은 키워야 된다고 했나? 응. 이뻐? 이쁘다. 네. 엄청 이쁜데? 오빠. 어? 오빠는 못 키우고 싶어? 나 이 집에 엄청 예쁜데? 아, 그건 키우고 있으니까 추가하고 싶은 거. 아, 추가하고 싶은 거? 어항에 들어가고 싶어? 예? 난 얘도 이쁜 거 같아. 아이비만 예쁘고 그래. 아, 그치?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의 알비노 보자네. 색깔이 약간 이런 색깔 좋아하는구나. 그런가 봐. 비슷하네, 색깔이. 얘도 이쁘긴 하다. 색이. 약간 이렇게 하니까 물속에서 씹는 것 같아. 너무 예쁘다. 밥 먹자. 오빠, 어? 뭐 데리고 갔지? 잘 골라봐. 그래서 자, 여러분 뭘로 키울까요? 어디든 내슈아가 진짜. 문자 투표로 주세요. 예? 010에 오빠, 이거 둘 중에 하나 키우자. 어떤 거? 아, 이거 둘 중에 하나? 응. 아, 많이 바뀌었어? 응. 이걸로 할까? 아플 블랙 봤을 때. 마음대로 해. 요게 제일인 거?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생활비로 하는 건가? 아니, 오빠 용돈으로. 내 용돈으로? 오빠 용돈으로 하는 거니까 한 다섯 쌍 가져갈까? 근데 자기가 키우고 싶은 거 아니었어? 그럼 어항 다시 갖다 놓던가. 두쌍 갈까요? 어. 그럼 아쿠아마린 두쌍, 알비노 하프블랙 화이트 두쌍. 이렇게? 오케이. 그래. 오빠, 우리는 안씨 취업 못 받아? 안씨를 키워야 취업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안씨 키우잖아. 안 키운데? 우리 포리 키우잖아. 아, 맞다. 포리. 안씨는 이제 이런 산란상이 있어야 여기 더 멋있다는데? 산란상? 아, 저런 동굴? 어, 머리. 저 안에 들어가서 지금 안에 들어가서 뭔가 혼자 있는데? 아,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만 조금씩 알고 이제 사가시는 거죠. 근데 진짜 예쁘다. 예뻐요. 요즘 보고 빛배 그럴까? 이거 거실에 넣을까? 그치. 거실에 이런 애들 쓰는 게 또 이거 봐. 이뻐요. 이거. 어때? 이뻐.
작지 않아 없네요. 응. 여기 어머니는 다 이쁘다. 근데 다 작지 없어 다 이뻐요. 어 좋아요. 이뻐요. 와 진짜 이쁘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 잡아보니까 틀리죠? 네. 그냥 있을 때랑. 물고기가 아닌 가짜 같아요. 가짜. 오 이뻐 이뻐. 얘네는 아무것도 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이쁘니까. 그죠. 아무것도 화려해. 시림프 이제 먹이실 네. 때 보면 네. 윗지느러미를 잘 세우거든요. 그때 보면 또 엄청 예쁘게 보이고. 아... 여러분 집에 도착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내슈와 새상 분양받으러 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씩 일단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폭주해가지고 구피 뭐 관심도 없더니 이렇게 다 충동구매를 해버렸어요. 참고로 제 용돈으로요. 30 몇만 원짜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예 그렇게 결제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뭐 PC방 개체가 워낙 좋아서 정말로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 이제 축양장 비는 축양장들이 있고 물도 많이 잡아놔가지고 거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피들을 어항에 넣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HB 화이트 아 알비노 HB 화이트예요. 여기 이렇게 날짜도 써줬어요. 환수한 날짜 써가지고 보는데 늘 자태가 진짜 이쁘죠. 몸 전체가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아요. 위에서 봐도 엄청 이쁘죠. 예, 개운죽도 넣어가지고 좀 암모니아 좀 흡수하라고 이렇게 넣었는데 애들도 지금 약간 임신한 것 같은 애들로 주시더라고요. 계속 골라서 아마 곧 얘네도 치어를 낳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쁘네. 또 그냥 HB 화이트랑은 좀 더 다른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꼬리랑도 약간 깔맞춤으로 해가지고 되게 이쁘죠. 치어 나오면 제가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개체는 아쿠아마린 블루인데요. 기존에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너무 이쁘죠. 처음에는 애들이 반응이 좀 둔했는데 지금은 진짜 물강아지처럼 엄청 활발해졌어요. 색깔이 반짝이처럼 옛날에 셀로판지 같이 이렇게 이쁘게 된 게 좀 특징인데 한번 감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분할어항에 있는 HB 화이트들입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죠. 사람 소리만 들려도 아주 막 야크리를 뚫을 정도로 엄청나게 활발해요. 얘네도 이제 환수한 날짜를 써줬고 이렇게 조명 아래 두고서 식물들을 좀 넣어줬어요. 수경제 식물들도 넣어줬고 보면 가까이 보면 치어도 보이시나요? 지금 우측 상단에 오른쪽 위쪽에도 치어 있고 치어들을 계속 나와주고 지금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치어들도 꽤 있어요. 첫 번째 칸에도 많고 두 번째 칸에도 많고 지금 위쪽만 보여서 그런데 위쪽으로 밑에를 좀 내려보면 치어들이 또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치어 잡는 재미도 있고 브라인 실프 주면 밑으로 떨어진 것들을 이제 치어들이 주워 먹는 거죠. 보이시죠? 점점이 치어들. 바닥재 조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스펀지 여과기 쪽에도 이렇게 점점점 있는 것들이 있고 지금 바닥재 쪽에도 약간 검은색 발색이 올라온 HB 화이트 치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쪽에도 HB 화이트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치어를 많이 나와가지고 그
그 다이소에서 파는 부화통에 치어들은 좀 넣어놨고, 얘네들은 지금 이쪽 옮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지금 좀 적응이 안 돼 있을 텐데, 치어들 한번 보시면 여기도 한 2, 30마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루바망 바깥쪽에도 치어들이 헤엄치고 있고, 그래서 이쪽은 좀 브라인 샘플을 좀 듬뿍 해서 많이 주는 그런 어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항은 루티노 모스코 블랙, 이거는 저희 와이프가 자기가 전담해서 기르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상 받아온 아이들인데, 치어를 벌써 났어요. 하루인가 이틀 만에 나와가지고 지금은 20마리가 이렇게 넘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거실에 두고서 집중 관리하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와이프가 자기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극진이 보살핀 덕분에 벌써 치어를 이렇게 많이 낳았고 지금까지 환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 그 어쨌 저는 집에 집사가 있는데 환수하는 집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저는 관상만 하면 됩니다. 네, 치어들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 달팽이가 주인공 같지만 바닥에 자세히 보시면 움직이지 않는 이렇게 치어들이 있어요. 화질이 좀 굳은 점 죄송하고 절대 달팽이가 지금 주인공이 아닙니다. PC팜 가기 전에 나눔이 떡볶이를 들렸다 갔는데, 여기가 어두대학교 앞, 성대 앞이죠? 네, 성대 앞으로 가가지고 먹었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연예인분들도 많이 왔다 가고 가격도 저렴하고 오뎅이 진짜 맛있었어요. 오뎅이랑 떡볶이랑 순대랑 시켰는데 저는 오뎅이랑 떡볶이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눔이 떡볶이 굿! 먹어. 응. 바쁘신가?